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요즘에 이 치열한 방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가장 그 수익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히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세계에서 발주된 9척 가운데 무려 한 5척을 이 기업이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 윤병엽 해외기술영업팀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저희가 질문에 앞서서 FLNG의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팅 LNG는 내추럴 가스, NG를 액화시키는 생산 설비입니다. 그 생산 설비를 육상 건물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띄워놓고 만들어주는 부유식 생산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속에서 가스를 시추한다 그럴까요? 그거를 네, 네. 가져와서 액화시켜서 극저온으로 낮춰서 저장을 했다가 그 육상으로 이제 운송을 해주는 역할. 그렇습니다. 그러면 F는 이제 플로팅, 그러니까 부유식 떠 있다라는 거죠. 바다 위에. 네. 근데 육상 에너지도 있지 않나요? 울산이나 이런 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따지면 정유공장 같은 게 이제 육상에 이제 많이 깔려 있죠. 그렇게 이제 땅에다 짓는 공장을 말하는 거고요. 부유식 해상 플랜트는 움직이는 배 위에다가 이제 그 육상 정유공장이 올라가 있는 거죠. FLNG 그 생산 설비라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정말 배 위에 떠 있는 뭐 생산 기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은 쉽게 말하면 되게 큰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은 약 한 3배 정도. 와, 그 항공모함의 3배 정도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NG 선 우리 LNG 선박보다 더 크죠? 당연히 크죠. 그렇죠. LNG 선박보다 뭐 부피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한 8배, 한 7배 정도 크겠네요. 엄청나네요. 6배, 7배 정도 크겠네요. 부피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럼 삼성중공업이 거제 조선소 그 바에 앞바다에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왔죠. 그렇군요. 놀라운데 저도 얼핏 큰 선박 떠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게 FLNG인지 LNG 그냥 일반 컨테이너 선박이 잘 몰랐는데 아, 그 정도로 큰 정도면은 뭐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겠는데요. 완성 단계에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떠 있을 때는 많이. 그러면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지는 건 크기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기술력, 뭐 사양, 경제성 뭐 이렇게 따져야 될까요? 해저에 있는 가스 유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채취하는 먼 바다에 떠 있는 FLNG. 그거를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1세대 그거를 FLNG. 보통 1세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2세대 방식은 육상에 있는 유전까지도 파이프라인으로 바닷가까지 끌고 와서 그럼 바닷가에서 플로터가 띄워놓고 거기서 액화시켜서 수출을 하는 그런 패실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육상 플랜트를 대체를 이제 점점 해나가는 그런 제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육상 플랜트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궁금한 게 삼성중공업이 8척 가운데 5척 정도를 수주할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탑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뭐 경쟁 상대는 없는지 중국이나 이 후발 주자들의 이 기술 경쟁력은 어떤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막 대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놓고 말씀을 주셔도 돼요. 우리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초반에는 저희가 다 경쟁했어요. 저희 대한민국 조선소가 전 세계 조선소에서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는 울산에 있는 회사, 그다음에 거제에 있는 두 개 회사, 저희하고 저희 또 네이버링 경쟁 회사. 그 이 3사가 항상 경쟁을 항상 해왔었고요. 그 와중에서 해양 산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을 때 유일하게 삼성중공업에서만 저희 회사에서만 유지를 했어요. 해양 산업은 다시 이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일반선 마켓은 언젠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으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은 이제 해양 쪽에 좀 비싸고 좀 복잡하고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가야 돼.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왔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개 경쟁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주춤했고 그다음에 해양을 당분간은 안 할 거야라는 선언까지 했었었고 그 와중에 저희만 계속 해양 산업은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런 결과가 지금 된 거죠. 신조 FLNG를 저희가 새로운 신규 발주된 것 중에
국내에서는 한 척을 빼고서는 저희가 삼성중공업에서 저희 어찌 보면 싹쓸이. 근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거를 하려고 계속 마케팅을 해왔고 엔지니어링도 유지했고 인력도 유지했고 패실리티를 유지했고 그런 고정비를 감안하면서까지도 유지했던 결과가 지금 이 결과고요. 해양 플랜트 시장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지금 다시 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저희하고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찌 보면은 중국도 일반선뿐만이 아니라 FLNG 쪽까지도 따라오려고 후발주자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지금 9척의 FLNG가 지금 실선화 지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에 하나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하나를 만들어 봤다라는 레퍼런스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하고 이제 다이렉트하게 경쟁 사례가 크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LNG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F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 FLNG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 시장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과거의 사례에 우리가 많은 수업료를 냈던 것처럼 어떻게 볼까요? 이게 리스크가 좀 큰가요?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 시장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2030년까지 해서 지금 LNG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연간 2억 톤 정도, 2억에서 3억 톤 정도 LNG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30년 정도 되면은 그게 약 한 4억 톤에서 6억 톤 정도. 어떤 회사 프리딕션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분명하게 더 많은 소요가 있고요. 그러면 생산 패실리티는 그만큼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그 정도 필요하다는데. 그렇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거제 조선소 그 바에 앞바다에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소식 좀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그 모잠비크 FLNG의 성능 테스트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한 340만 톤이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정확하게 숫자도 알고 계시네요. 네,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의 하루 1년 소비량인가요? 한 8.7%, 한 10% 좀 안 되는 양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 한 곳에서 나는 양이 뭐 엄청난데요. 네.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모잠비크 쪽에 지금 저희가 인도했던 프로젝트, FLNG 프로젝트가 지금 21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완성했다, 가져가라 라고 해가지고 가져갔었고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어나운스한 거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거네요. 설계되어 있는 기준에서 지금 100%를 초과 달성. 지금 전체 전 글로벌하게 한 2억 톤 정도 LNG를 그러셨죠. 지금 네.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게 3.4 MTPA, 340만 톤. 그게 크냐 아니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국내로 따지면은 거의 FLNG 생산량 말씀하신 대로 약 8% 정도, 8에서 10% 정도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점점 가스 소비량을 지금 담당하는 수준의 생산량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뭐 개발하신 모델도 개발하시면서 독자 모델을 갖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더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 소비자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솔루션이죠. FLNG에서 핵심 기술이라 그러면 결국은 극저온 쪽인데요. 극저온 액화 공정 기술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가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해당 개념 설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로열티 그 설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로열티까지 그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거를 좀 깨보고자 삼성중공업에서도 자체적인 액화 기술을 특허를 내고 아프의 FLNG, 아프의 LNG를 액화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국내 기술로, 한국 기술로 LNG 시장도 한번 두들겨보자라고 지금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대놓고 토크. 네. 우리 뭐 캐나다의 시더,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랄, 그 다음에 미국의 델핀 뭐 이렇게 발주 예정 사업이 다수 이제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듣기로는 기본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제한 단계에 있는 이 FLNG만도 한 22개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이 사업의 방향과 계획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한 뭐 한 20개 정도 뭐 이르기를 지금 프레딕션을 하시는 것은
그 이상을 지금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큰 그림이고요. 아, 그 이상으로? 모잠비크의 3.4, 300만 톤짜리 FLNG 그거 한 척이 몇 척이 있어야지 2억 톤을 커버하겠냐는 거예요. 100척, 200척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22척으로 끝일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이거를 전부 다 FLNG 시장으로 다 독점을 할 것이냐 그 차이는 또 있겠죠. 조금 더 플로팅 쪽 솔루션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 200척 중에 최소한 한 절반, 한 100척 정도까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마케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FLNG라는 단어도 생소했지만 오늘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암모니아 수소 시장으로 바뀌고 계속 이게 바뀌더라도 아마 삼성중공업은 계속 그 끊임없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탑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